지금 하늘 한번 봐봐. 하늘 한번 봐봐. 눈부셔. 그리고 주변도 한번 둘러봐봐. 뭐가 보여? 몸풀기도 한번 해볼 거야. 허리. 여기 뭐가 들었을까? 다 받았죠? 괜찮아. 이거 어떻게 열어? 얘들 뚜껑을 열어봐. 아, 손바닥을 뚜껑을 열고. 뚜껑을 열고 이렇게 손바닥을 대보면 뭐가 보여요? 아직 나뭇잎이나 다른 거는 넣지 말고 자기 손바닥 보는 거야. 손등. 손등에 털이 난 것도 보이는 친구가 있대. 친구 등에 옷도 한번 잠궈보세요. 털이 났어. 내 옷하고 친구 옷을 보는데 또 다르죠 보이기가. 그죠? 자 이제 얘들아 어디를 보느냐면 친구 머리, 머리카락. 머리카락. 누나 머리카락 한 번. 잘 보여요? 봐봐. 지금 머리에 이가 안 서나? 이라는 것도 알아? 이가 이는 안 돼. 자 이제 나뭇잎을 보는 거예요. 잘 보여요? 잘 보여? 보인다. 우리 친구들 잘 보여요? 네. 이제 쌤 주는 미션 얘기를 잘 듣기. 자 하나씩 뭘까 상상을 해보는 거야. 아니 이게 뭐지? 뭐 들어있는 것 같아요? 도토리다. 그럼 다른 도토리 통이 또 있을 거야. 그래서 같은 소리가 나는 네 짝퉁을 찾는 거야 지금부터. 자, 같은 소리가 나는 네 짝퉁을 찾는 거야. 나는 소리가 안 좋아. 나는 짝퉁을 찾는 거야. 언니 언니 아까 해봤어. 그런데 달라. 똑같은 소리나 소리? 소리 한번 들어보자. 아 소리가 안 나는구나 소리. 얘들아 이렇게 모여서 흔들면 소리가 섞여가지고 몰라. 소리 나요? 어디 있을까 나랑 같은 소리 나는 친구. 어디 있을까. 자 흔들어 보자 한 명만. 얘들아 개수가 하나일까 여러 개일까? 한 개. 다시 들어봐. 몇 개 들어있는 것 같지? 자, 다른 친구 한번 흔들어 보자. 똑같아 달라? 첫 번째랑 두 번째? 어, 이것도 여러 개 들었네. 어, 요거 두 개 비슷한 것 같은데. 그 다음에 어, 이 친구랑 이 친구 비슷한 것 같지 않나? 좀 비슷한 것 같은데. 이게 밤처럼 생긴 그거예요? 네, 맞아요. 친구들 와보세요. 방금 선생님이 칠엽수 열매를 보여줬는데 칠엽수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. 이렇게 열매에 가시가 나 있는 게 있고 이 뚜껑 가시가 없는 게 있어요. 이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지면서 안에 이 알이 들어있는 거예요. 선생님 까볼게요. 진짜 안에 들어있는지. 자, 맞지? 얘들아 뭐가 들어있어? 안에 들어있지 방금 그 알처럼 오지. 이 칠엽수 열매가 여기 쏙 들어있는 거야. 요 조각이 몇 조각으로 붙어있었어? 세 조각이야. 어, 재밌어요 오늘? 재밌어요? 얘기를 해요 얘기를. 네. 대왕 참나무의 열매를 선생님이 손에 하나씩 쥐어줄 거야. 떨어뜨리지 않게. 자, 지금 이 열매가 어디? 어떤 나무? 대왕 참나무의 열매다. 만져보고 냄새가 나는지도 맡아보고. 선생님 이거 너무 부드러워요. 선생님이 오늘 꽃을 따지 않아요 얘기했는데 어떤 친구가 꽃을 땄나? 주워왔나? 열매 친구들? 친구들 잘 보여요? 잘 보여요? 자, 본 친구는 넣어주세요. 여름에 열매는 왜 초록이었을까? 팬님도 많이 와서 이 열매들은 친구가 말한 것처럼 씨앗을 번식해서 나무를 자라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. 그런데 이제는 가을이 되면 얘들이 열매가 연결해서 저기 나무의 열매를 선생님이 이걸 하나씩 줄 거야. 만져보고 두께도 비교해보고. 친구가 한 번 더 늘려. 야. 왜 안 보여 안 보여. 하트 찾았어요? 사과 냄새가 나? 사과 같아. 네 모은 거 좀 볼게요. 많이 모았네. 자 친구들 모여보세요. 오늘 강서구 마을공동체 동네 친구들 팀에서 우리 지역에 함께하는 숲체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. 오늘 우리 아이들과 엄마들과 아빠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이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행사였으면 좋겠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숲체험 같은 좋은 행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. 2023년도에도 마을공동체 동네 친구들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장식해보자. 이렇게 장식해보자. 친구가
엄마가 선물 줬잖아. 많이 좋았다, 그지? 단풍잎도 주고, 그지? 가운데 있는 거 벌집이에요? 벌집 같죠? 네. 친구들이 꾸민 밥상 어떠세요? 보세요. 우리 새들한테 뭐라고 할까? 새들아 고마워 해줄까? 친구들 다 같이 새들아 고마워 맛있게 먹어 해줄까? 시작. 새들아 고마워 맛있게 먹어. 나는 도토리를 좋아하는 곰이야. 곰이 나도 맛있게 만들. 어찌야? 우리 열매가 씩씩하고 멋지게 잘 자라서 또 큰 나무, 멋진 나무가 돼야 되겠지? 우리 동네 어른들이 우리가 잘 살게 도와주시는 분들이야, 그치? 그러니까 모두 감사합니다. 인사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오늘 참여해보신 소감이 어떠세요? 아이들과 주말에 여기저기 다니지만 이런 좋은 식물과 함께 자연과 친화적으로 설명도 듣고 아이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럼 아이랑 진짜 아버지와 아들로서 진짜 좋은 저희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웠어요 오늘? 네. 뭐가 즐거웠어요? 다 즐거웠어요. 다 즐거웠어요?